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로 모라타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친 셈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황급히 내려주고 있고요. 오! 야! 이게 뭐야? 이건 뭔가? 이게 뭡니까? 뭔가요? 이게 뭡니까? 와, 우나이 시몬 골키퍼!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공을 잃어버리면서 선제골을 얻어낸 크로아티아입니다. 와, 이런 거는 저 축구 중계하고 처음 봅니다. 와, 유로 역대 가장 황당한 골이 되겠습니다. 야, 이 두브라부카 선수의 자책골도 황당했는데 이건,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자책골입니다. 아, 우나이 시몬 키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 이게 뭔가요? 이거는 자, 이번 대회 앞두고 지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다른 쟁쟁한 골키퍼들을 제치고 지금 주전 골키퍼로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아, 이거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골을 하나 잃어버린 셈이 되기 때문에. 자, 네. 스페인입니다. 자, 공간 밀어줬습니다. 반대편으로 사라비아 살려주고요. 페드리! 자, 넘겼습니다. 다가오면서! 자, 열렸고요. 다시 한번 뒤쪽. 야. 아, 굴절됐고요. 흘러준 공. 자, 약간 박자가 한 번씩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슛! 맞았어요. 슛! 자, 들어갑니다. 파블로 사라비아! 자, 사라비아 선수를 향한 어떤 엔리케 감독의 신뢰가 자, 두 경기 연속 빛을 발합니다. 동점 골 기록하는 스페인입니다. 자, 사라비아가 일단 스페인을 수렁에서 건져냈고요. 자, 크로아티아는 혼전 상황에서 스페인이 우물쭈물하는 상황, 이걸 걷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 기록하는 파블로 사라비아. 자, 올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렇게 많은 선발 기회를 잡지는 못했었는데요. 네. 자, 지금 스페인 대표팀에 와서 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단 리바코 피치키퍼가 막는 네. 데까지 성공을 했었는데 파블로 사라비아의 왼발이 너무나 예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어 골이 된 슈팅도 일단 건드리긴 했어요. 바로 또 점프를 하면서. 네. 끝까지 집중했었던 도미닉 리바코비치 키퍼. 하지만 실점을 막진 못했습니다. 스페인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중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페드리에게 넘기고 올라갑니다. 페드리 왼쪽에 토레스. 페드리 끌고 네. 들어갔어요. 페란 토레스에게. 넘겨주고. 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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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피리쿠에타. 야, 이제 오른쪽 풀백 보고 있는 이 아스플레쿠에타 선수가 전진을 하고 내려간 줄 알았는데 자, 최전방에 머물러서 헤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정복한 아스플레쿠에타 A매치 첫 골을 기록하는데요. 그게 유로 16강 역전골입니다. 네. 참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한창 때 이제 뭐 카르바, 아르벨로와 뭐 후안프란, 뭐 나바스까지 포지션 경쟁을 하면서 A매치 출전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아주 필요한 상황에서 정확한 역할. 아주 네. 정확한 위치에 나타나면서 멋진 위치 선정으로 헤딩골 뽑아내는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탄코입니다. 야, 이거는 크로아티아 수비진들이 전혀 지금 대응을 못했죠. 네. 그바르디올이 황급히 따라와서 몸싸움을 해줬는데 네. 이미 아스플리쿠에타는 점프를 한 상태였습니다. 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 기어이 역전을 시켜놓고 있는 스페인이고요. 네. 자, 적절한 시간대에 이 우나이 시몬 키퍼의 치명적인 실수를 네. 만회하고 경기를 뒤집어낸 스페인입니다. 자, 스페인 팬들 뭐 사실은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네. 길게 처리했고요. 빠르게 따라갑니다. 자, 살려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대박의 슛. 야,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페란 토레스. 자, 이 골은 스페인의 쐐기골이 될 수 있습니다. 야, 크로아티아가 지금 약간 부상 잡을 생각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좀 방심을 한 틈에 빠르게 재개를 했고, 야, 페란 토레스가 골을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한 번에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가는 패스가 들어갔고요. 페란 토레스를 잡을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크로아티아 수비 숫자가 많았었는데 네. 전혀 지금 이 경기에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늦게 그바르디올이 따라가 보긴 했습니다만 페란 토레스의 터치 이후에 완전히 무력화가 됐고요. 키퍼까지 열린 이후에 페란 토레스가 골을 꽂아넣습니다. 자, 지금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장애물인지를 보여준 장면이고 재치 있게 빠르게 시작했던 스페인의 센스입니다. 네.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 이어서 페란 토레스가 추가골을 두 경기 연속 기록합니다. 3대1로 앞서가는 스페인입니다. 네, 첫 경기 스웨덴전 때 정말 답답했던 0대0 경기였는데 오늘까지 두 경기, 최근 두 경기에서 무려 8골을 몰아치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자, 스페인이 토너먼트 부디미르에게 등진 상태 돌아서나요? 부디미르 들어갑니다. 모드리치! 자, 모드리치!
야,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야, 골이 인정이 됐나 본데요. 인정됐나요? 야, 골이 넘어갔다는 신호가 보이는 네. 시계로 왔다는 거죠. 골라인 넘어갑니다. 네. 크로아티아가 만의 골 기록하면서 3대2 스코어를 일단 만들어냅니다. 아, 이 차크리 주신 굉장히 아주 깔끔하네요, 진행이. 오늘 지금도 뭐 네.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드리치의 슈팅. 아, 이 템포를 늦추면서 우나이 시몬을 완전히 넘어뜨렸고요. 주저앉은 상태에서 이 공이 넘어갔다 네. 들어왔군요. 우나이 시몬이 막아낸 것은 골문 안쪽이었습니다. 네. 자, 이 슈팅. 오르샤의 골이네요. 네, 오르샤의 아, 골로. 오르샤가 골을 기록하는군요. 네. 아, 자, 경기 좋았습니다. 올라갑니다. 조리치 찔러주고요. 측면에 오르시치. 오른발로 넘겨줍니다. 헤딩! 왔어요! 와! 크로아티아 지옥에서 돌아옵니다. 3대3 동점골! 야, 지금 오르시치의 크로스가 기가 막혔고, 교체 투입된 파실리치 선수의 러닝헤더. 야, 완벽한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케이거가 유로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야, 3대3입니다. 명불 허전에 아주 명승부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자, 이 경기 어디로 가나요? 자, 지금 아, 이게 네, 파셀리치가 패스를 주고 들어가서 곧바로 이어받아 헤딩으로 완벽한 콤비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 네. 16강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스페인입니다. 야, 아무도 파살리치 선수의 침투를 막지를 못했고, 야, 오르시치의 크로스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대회 아탈란타 소속 선수들 맹활약인데요. 네. 아, 그렇네요. 파살리치까지 골을 뽑아내면서 자,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 탈락 직전에 부활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 나리치 감독의 큰 무대에서의 교체 전술은 정말 역대급이네요. 그렇습니다. 교체된 선수들의 활약으로 결국 힘들죠. 벌써 지금 후반전도 연장전 전반전도 10분이 지났습니다. 다니 올모 전진합니다. 반대편 넘겼어요. 모라타 자, 잡았어요. 이릅니다. 모라타 들어갔어요. 알바르 모라타 결정적일 때 해결합니다. 스페인 4대3으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자, 정말 실망스럽다는 비난을 받던 모라타에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끝까지 신뢰를 줬는데 그걸 이렇게 확실하게 보답을 해줍니다. 네, 알바르 모라타 이번 대회 두 골째, 결국은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스트라이커는 골로 결국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다시 앞서 나가는 골 모라타입니다. 자, 크로아티아가 네. 아주 극적으로 부활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무상시키고 있는 알바르 모라타의 마무리입니다. 자, 크로아티아는 결국 이렇게 측면 크로스를 너무 자주 활용을 하는 것이 아주 화로 지금 왔고요. 하지만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자, 이 브레칼로 선수가 이제 전문 풀백이 아닌 상태에서 네. 투입을 했는데 동점이 됐기 때문에 풀백 자리로 내려가 있었고 지금은 그렇죠. 알바르 모라타에게 전달되는 공중볼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네. 왼발 슈팅까지 허용했습니다. 야, 지금은 첫 터치도 좋았습니다만 슈팅이 워낙 자신감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골키퍼가 반응을 했습니다만 이미 공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네. 모라타, 다니올 모에게 공간 패스 밀어줍니다. 가운데로 넘겼어요. 오얀사발! 오얀사발! 야,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추가골 기록하는 스페인 두 경기 연속 다섯 골입니다. 야, 무려 여덟 골이 터지네요. 대단합니다. 자, 막판에 스페인이 힘이 좀 달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모라타의 달아나는 골, 또 지금 오야르사발의 쐐기골까지 터집니다. 대단합니다. 스페인 다섯 골째. 다니 올모와 모라타였고요. 이 공간 네. 패스가 다니 올모에게 적절함을 허용했고요. 아, 온사이드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정말 끊임없이 허용을 하고 있는데 연장전에 여기서 두 골이 나옵니다. 네, 결국은 브레칼라 선수가 있는 위치로 계속 공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도 막지 못했습니다. 자, 오야르사발의 터치가 아까 불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성공을 시켰고요. 야, 우나이 시몬 선수는 오늘 정말 지옥에서 천당으로 네. 길어 올려졌습니다. 오늘 경기의 뭐 핵심 선수가 되고 있어요. 네. 자책골로 이제 경기에 기름을 부었고, 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